안녕하세요, 원택입니다. 저희 원택의 1927 튤립 레이저 라비앙 패널 디스커션 시간인데요. 저희 라비앙 유저분들의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갖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드인 피부과 이재봉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루이 피부과 이혜웅 원장님. 안녕하세요. 루이 피부과 이혜웅입니다. 네, 그리고 리더스 피부과 이도영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더스 피부과 이도영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아젠다 아래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시술, 그리고 가장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군 적응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라비안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환자들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절하고 또 핸들링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동영상 함께 시청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가 가장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는 어떠한 환자군인가인데 지금 저희 클리니컬 케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렌티진, 멜라지마, 머틀드 하이포피그멘테이션, 포어, 그리고 터키에서 온이 번스카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적응증에 대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패널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효과를 보고 계신 또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신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에 제 케이스가 있어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여자 환자분들을 일단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포토에이드 스킨이 있고 폐경이 지난, 그러니까 좀 약간 연세가 있는 분들에서 전반적인 개선을 좀 도모하고 흑자나 뭐 아니면 기타 색소 변경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케이스에서는 기미가 같이 있었던 환자가 있었는데 라비앙 단독 치료는 아니고 피코레이저나 뭐 기타 토닝 시술을 하면서 그 초반에 라비앙을 갖다가 먼저 해주고선 진행을 하면 훨씬 좀 좋아지는 느낌을 빨리 만들 수가 있고 환자분들이 그런 되게 뭔가 그런 결과를 갖다가 좋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소 질환의 웬만한 거는 다좀 컨비네이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세보케이도 있었고 뭐 렌티고도 있었는데 그게 약간 너무 이렇게 뭐랄까 튀어나와 있는 병변이 아니고 플랫한 타입의 경우에는 이 라비안 시술만 가지고도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약간 컨비네이션 툴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그런 어떤 슈퍼피셜 리주비네이션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초반에 한번 정도 섞어주면은 웬만한 그런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갖다가 빨리 올릴 수 있고 극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라비앙이라는 게1927 반향의 레이저인데 이게 가장 효과적인 환자는 여름에 태닝이 많이 된 피부, 특히 한 40대, 50대 아저씨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농구라든지 운동을 많이 해서 골프를 많이 치시는 분들, 이렇게 상당히 많이 검어진 분들한테 어떤 색소 치료를 할때 다른 레이저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1번으로 저는 적용을 하는 게 라비앙 레이저, 라비앙이고 하고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 좀 가질 수 있다면은 단한 번의 시술로 이렇게 톤업을 하는데 가장 좋은 시술이 라비앙이 아닐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미 환자라든지 어떤 색소가 있을 때 전반적인 한 번의 톤업, 약간 이렇게 어떤 뭔가의 변화를 줄때 약간의 게임 체인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기계가 라비앙이라 생각하고, 저는 1번 아주 심하게 태닝된 골퍼, 그다음에 운동을 많이 했던 뭐 남자든 여자든 농부라든지 하여튼 햇빛을 많이 본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저는 일단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색소 치료할 때 라비앙을 가장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게임 체인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진짜 딱 뭔가 한번딱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는 치료 중에 하나가 라비앙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초반에 해주면은 좋아하죠. 초반에 뭔가 확 밝아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아, 이거는 진짜 라비앙은 꼭 치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PIH, 특히 이제 여드름 애들 이렇게 짜서 생긴 PIH들 있잖아요. 까만 애들. 그런 애들 많은 환자분에 있어서 라비앙 치료를 초반에 해주고 그 다음에 토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같은 경우 롱펄스 KT 치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초반에 하여튼 그 라비앙 치료를 해주고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라비앙이 강한 치료, 강, 그 다음에 약, 약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부드러운 치료 두 번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라비앙 치료 다시 하고 약, 약, 강양약, 강양약 이런 식으로 가면은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드름 PIH 있으면은 일단은 무조건 라비앙은 기본적으로 하고 가자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요즘 보면은 그 색소 침착에도 논문이 나온 게 있었고요. 네, 되게 뭐라고 할까 좀 그 색소가 많은 그런 유색 인종에서 PIH 치료에 그 튤륨 레이저만 가지고 했던 케이스도 있고 과거에는 이제 뭐 타이니스 커핑이나 그런 걸로 생겼던 색소 침착에 치료를 해서 도움이 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 침착이 싹 안 돼 있을 때 그걸 갖다 이제 표피랑 그다음에 색 그러니까 표피랑 그 바로 밑에 파필라리 덤에서 살짝 건드려 줘서 이렇게 탈락을 시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트랜스 에피더말 엘리미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뭔가 정말 아까 이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툴륨이라는 레이저가 사실은 이제 물에 가장 많이 흡수가 되는 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 제일 위에 있는 그 각질층 거의 수분이 거의 없는 각질층 그다음에 수분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는 표피의 다른 층들 그다음에 뭐 진피층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약간의 그 흡수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이 그 라비앙을 딱 쳐주면은 적절하게 소위 말하는 그 디정션 왔다 갔다 위아래 왔다 갔다 그 정도의 뭔가를 뭐 그 구멍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주변에 멜라닌이나 이런 애들을 쫙 끌어당기면서 얘네들이 그 표피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뭔가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 라비앙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300마이크로미터 그게 거의 맥시멈 뎁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해도 200에서 30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그 뎁스가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긴 하는데 그 정도가 그 튤륨 레이저가 갖고 있는 특징상 딱 거기 위치인데 거기가 비정션을 포함하는 파필라리 더미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이도영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멜라닌 셔틀을 만들어가지고 쫙 이렇게 피 그 일리미네이션 하는 거에 상당히 특화가 돼 있는 장비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조절을 잘 하면은 이게 그 스팟을 아주 작게도 만들 수가 있고 조금 커지게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차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를 갖다 조절할 수가 있게 이 장비가 그 조절이 되게 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팅되어 있는 파라메터도 있지만 그거를 이게 좀 잘 자기만의 어떤 느낌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은 또 변화를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우리가 다른 제품 같은 걸 사용해서 뭐 원택에서는 라비주라는 제품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트라넥사민 액시드가 3%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침투를 시켜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레이저 어시스티드 돼서 드롭 딜리버리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비앙 레이저가 이렇게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샬로하기 때문에 깊은 어떤 이런 병변 치료하기보다는 TDS, 트랜스드라멀 드럭 딜리버리처럼 우리 더모 에피데믹 정션이라든지 스킨 베리어를 약간 채널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얼굴에 어떤 약물을 침투시킨다든지 사실은 두피 같은 데도 채널을 만드는 목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 다른 게 니들 아르프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걔들은 아무래도 약간의 운드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지만은 라비앙은 아주 그냥 채널만 만들 정도의 아주 약한 에너지 세팅만으로도 드럭 트랜스더멀 드럭 딜리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제 그 이 라비앙 측에서 그 연구했던 그런 어떤 드럭 딜리버리 같은 개념의 그런 실험을 보면은 에너지를 세게 쓴 것보다 낮게 에너지를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딜리버리가 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왜냐하면은 안 아프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증을 많이 안 주고 뭐 두피 치료할 때도 별로 안 아프게 그리고 얼굴에도 그냥 뭐 우리가 어떤 드럭 딜리버리용으로 쓸 때는 약하게 그냥 해도 상당히 그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하게 해도 아프지 않나요? 통증은 좀 있긴 한데 약하게 하면 안 아프죠. 약하게 하면 안 아프죠. 네. 쿨러를 같이 하면은 약하게 하면 조금 덜 아프죠. 아, 그 저 시술 하시는 동영상 봤는데 그 쿨러 사용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쿨러를 잘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아파요. 에이, 근데 뭐 약물 침투용으로는 거의 안 아프죠. 약하게 해도 돼요. 네. 네. 아까 전에 제가 제 그 임상 사진에 보면 이제 그 마큘라 타입의 세부피나 그런 거 없을 때는 되게 퍼스트레이션을 좀 길게 해가지고 자작 소리가 날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조금 아프긴 합니다. 근데 이게 라비앙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효과도 굉장히 좋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소모품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얘가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도장이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하고 우리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 그 프락셀 듀얼의 1927 레이저가 있는데 걔랑 뭐 그건 저도 걔를 약간 사용해봤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굉장히 더 우리 유즈 프렌들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옵션들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소모품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1927 프락셀 듀얼을 팔고 제가 이게 라비아랑을 사용 정도로 이렇게 참 저는 만족하는 기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이 안 드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프락셀 듀얼은 소모품 값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모품이 안 들고 장비도 이뻐요. 그래가지고 갖고 있으면은 이쁜 장비 하나 있는 느낌도 있고 고장도 잘 안 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잘 만든 장비라고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라비앙을 남들한테 추천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추천하셨죠? 이렇게 추천해갖고 원래 추천 안 해요. 이거 좋은 거는 원래 우리끼리만 살짝 하는데 라비앙은 추천 안 하는데 어떻게 다들 좋은 건 알아가지고 다 사시네. 이재용 원장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구매하고 제가 이도영 원장님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리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도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라비앙을 사실은 구매를 하기 직전에 저는 어뷰 프랙셔널로 뭐 비슷하게 시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영 원장님은 어비움 프랙셔널과 이 그 툴륨의 느낌은 같은 프랙셔널이고 뭐 표피를 그 어블레이션 시키는 거는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 시술 후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데모를 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미묘한 뭐 어떤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장비고 뭐 매일매일 돌아가는 네, 그런 장비입니다. 감사하게 저는 원래 레이저 추천을 잘 안 해요. 딱 한번 이영 원장한테 얘는 꼭 사도록 해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했는데 이도영 원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구나. 하여튼 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주제는요. 라비앙이 다양한 적응증에 적용이 가능한데 이제 시술 후 약물 도포에서 저희가 드럭 딜리버리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비주라는 앰플도 함께 사용 가능하신데 이런 앰플뿐만 아니라 함께 병행하는 시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드럭 딜리버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단순히 그냥 이거 채널만 뚫어가지고는 들어가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앰플은 라비즈 앰플도 기미환자들 써보니까 비교적 얼굴이 환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 쓰고 세포 재생인자가 섞여있는 걸 조금 이렇게 같이 섞어요. 뭐 벨라스템이나 뭐 그런 걸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쓰거든요. 같이 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일단 두기에는 좀 그냥 바르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거를 해머린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침투시켜줍니다. 그런 과정을 해주면은 조금 더 환자의 그런 어떤 이펙트를 더 좋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라비앙으로 드럭 딜리버리든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약하게
해주고 현대에 따라가지고 맞는 제품을 잘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고 침투해주는 것까지 그게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치료하는 걸 제일 좀 선호하고 컨비네이션 하는 거는 침투하는 장비 컨비네이션도 있지만 기계 컨비네이션도 꽤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라비앙을 할 때 허닝이나 뭐 피코레이저 같은 걸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논문을 보면 니드라레프랑 그 다음에 트륨을 같이 섞는 그런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니드라레프랑 트륨을 같이 하게 되면 라비앙이 약간 슈퍼피셜하게 리주비네이션이 된다고 하면 약간 깊은 딥 리주비네이션 할 수 있는 장비를 뭐 고주파를 쓰든 아니면 니드라레프를 쓰든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다른 프락셔널 레이저 150을 쓸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 그렇게 쓸 수도 있고 피코 프락셔널도 쓸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컴바인해서 슈퍼피셜한 딥 리주비네이션의 그런 어떤 모달리티를 만들 수 있으면은 조금 더 효과를 증폭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영 원장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네, 그 일단은 저도 기본적으로 뭔가를 침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어떤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툴륨을 좀 기피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분들은 특징이 이제 툴륨하고선 대박 PIH를 한번 겪으신 분들은 툴륨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툴륨에 툴자만 들어도 진짜 되게 그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후터치나 이런 게 조금 잘못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툴륨 후에 항상 후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택에서 나오는 라비주라고 하는 앰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요새 그 스킨 부스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킨 부스터들을 그러니까 표피에 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스터들을 같이 써주는 게 PIH를 확연하게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침투시키는 방법은 저도 이제 그 이재범 원장님 만드신 벨라 팩트라고 하는 해머링 초음파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벨라 소노 아니면 LDM 이런 하이 프리퀀시 소노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하고 나서 되게 이게 되게 화끈거리잖아요. 크라이오셀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침투도 되고 그다음에 그 화끈거리는 거를 확연하게 줄여줄 수 있어서 크라이오셀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동영상 후에 이제 그 직후 사진, 그러니까 시술 사진, 시술 직후 사진, 그다음에 관리가 끝났을 때의 사진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관리가 끝나고 나서의 사진과 그 시술 직후의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은 홍반이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툴륨 시술에 있어서는 후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택에서 나오는 이런 앰플 중에서 라비주라든지 이런 앰플 중에서도 또 브라이트닝 있고 링클 케어 이런 게 있어요. 약간의 이제 액티브 인그레디언트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피부에 발랐을 때 흡수가 과연 얼마나 될 거냐 이게는 사실 좀 의문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의사로서 병원에서 시술을 한다면은 어떤 이런 뭐 이것도 스킨 부스트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어떻게 많이 침투를 시킬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프랙셔널 레이저와 이런 물질들을 뭐 라비주 같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합을 그 프랙셔널 레이저를 하온 이후에 이걸 하는 게 아무래도 침투가 훨씬 많이 된다는 보고들도 많고 당연히 그렇게 많이 되죠. 근데 그거를 하고 집에 가서 홈케어를 또 이런 제품을 바르게 되면은 이런 스킨 부스트들과 프랙셔널 레이저를 같이 하게 되면 효과도 증가시키고 부작용도 감소시키고 하고 리커버리를 훨씬 빨리 해주기 때문에 서로 시술의 시너지 효과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라빙을 포함한 모든 프랙셔널 레이저를 한 이후에는 이러한 스킨 부스트를 벨라펙터 같은 어떤 침투 초음파를 이용해서 모든 환자한테 다 이렇게 시술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앰플들은 집에 가져가서 홈케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맞죠. 결국 시그널을 그러니까 재생 시그널을 좋게 해주고 그 너무 고생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수긴시켜주고 결국에 재생을 갖다가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파라미터 조절 그리고 핸들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라비앙 GUI인데
라비앙 같은 경우에는 뭐 펄스 듀레이션 파워 그리고 디스턴스까지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원택에서는 이와 같이 저희가 참고용 파라미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혜용 원장님께서 최종적인 유형과 등에서 함께 이분은 렌티지노시스가 있는 분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얼굴에 색소가 많이 있었던 분인데 원래 이렇게 환자가 오면은 이제 색소를 걷어내는 시술을 보통 컨비네이션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비앙 단독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팟 자체는 아주 그 라비앙 그 스팟을 줄여가지고 피그멘트 모드로 해서 좀 강하게 그래서 20ml 정도로 해가지고 스팟을 하나하나 다 좀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무빙 방식을 조금 강하게 했습니다. 인텐시브하게 해가지고 돌려줬는데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이제 제가 이분을 계속 오게 해가지고 봤는데 한 4일 정도 지나면 저렇게 딱지가 먼저 떨어지는 부분이 벌써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은 한 열흘 정도 뒤에 제가 다시 본 건데 색소병변이 꽤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치료를 갖다가 계속 하더라도 이분은 다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뭐 532 레이저나 아니면은 뭐 694나 75 같은 어떤 딱지가 앉혀가지고 하는 그런 색소 치료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그 라비앙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아직 열흘이니까 색소의 변화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지만 이분을 제가 계속 보게 되면은 아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도영 원장님 시술 동영상입니다. 2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뭐 피부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밝아지셨으면 해서 라비앙 치료를 했고 치료의 목표는 브라이트닝, 그다음에 어떤 텍스처라든지 포어 같은 거 조금 좋아지게 하는 거, 예,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시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멀 모드로 해가지고 얼굴 전체 한 6만 6천 샷 정도를 쏴드렸습니다. 모공이 조금 많은 부위, 그다음에 광대 부위와 같이 색소가 약간 있는 부위는 두 패스 정도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 정도로 좀 촘촘히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했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한 패스 정도가 메꿔진다는 느낌으로 시술을 했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직후에는 굉장히 많이 붉어집니다. 그 벨라팩트라고 하는 로우 프리퀀시 소노를 이용을 해서
라비주와 여러 가지 앰프를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침투를 도와드렸거든요. 그러고선 이제 그 하이드로겔 마스크라고 하는 예, 그런 그 마스크 팩을 조금 붙여가지고 좀 수딩을 하고 그다음에 LLT 치료를 했습니다. 전후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확연하게 관리 후에 그 불금증이 많이 감소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붉은 거는 보통은 당일 저녁 그 정도까지 좀 헛끈거리는 느낌이 있다가 그 다음 날 정도 되면은 사라지시고 그다음에 딱지가 지기 시작해서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그 정도 후에 탈락을 하게 됩니다. 워낙에 이제 그 프리셋 파라미터가 잘 잡혀 있어가지고 저는 딱 두 모드만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노말, 하나는 드럭 딜리버리 이렇게 두 개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다운타임 이런 거 크게 상관 안 하고 일주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노멀 모드로 한 6만 샷 내외 그 정도 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운타임이 조금 자기는 적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드럭 딜리버리 모드로 해가지고 한 9만 샷에서 한 10만 샷 정도까지 촘촘히 쏴드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그 노멀 모드에서는 다운타임이 한 일주일 정도인 것 같고요. 드럭 딜리버리 모드에서는 이제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그 정도면은 일상생활 하는데 뭐 전혀 지장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저는 주로 노멀 모드를 예를 들면 다운타임이 좀 있어도 된다는 분들, 딱지가 좀 생겨도 괜찮다는 분들은 노멀을 주로 사용하고, 뭐 물론 기미가 있는 환자들한테 노멀도 사용해요. 근데 약간의 브라이트닝만 원한다, 딱지도 거의 생기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면은 사실 무빙 중에서도 뭐 좀 가벼운 걸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머리 리그로스를 주로 타겟팅을 할 때는 또 헤어 리그로스 모드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드랍 딜리버리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빙 모드이고, 그다음에 노멀 모드, 무빙, 그다음에 헤어 리그로스,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파라미터가 되게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써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애가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아. 하여튼 제 파라미터는 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각 없이 쓰더라도 그러니까 노말 정도 그냥 써도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이재봉 장님이 아까 되게 강조하신 그 후처치 뭔가를 그 집어넣어주는 네. 그런 것만 잘 되면은 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터치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얘기 안 한 것 중에 이제 커피 반점 같은 게 또 있는데 그거를 치료하실 때 응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커피 반점은 치료가 잘 되는 거는 또 어떤 걸 해도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드가 아주 레귤러하고 색깔도 한 색깔로 쫙 있고 뭐 그런 사이즈 크고 그런 거 할 때 이제 중간에 진짜 안 된다 그러면 한 번씩 소위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게임 체인저의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라비앙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소 질환이나 뭐 기타 모든 그런 거에서 이게 길이 가는데 막혔어, 잘 안 돼, 그럴 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스케줄에서 초반에 이렇게 해서 현재 그런 어떤 니들을 확실히 만족시키는데 잘 이렇게 컨비네이션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 장비를 이제 도입하실 분들이나 뭐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비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술자의 핸들링 속도에 따라서 이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이 이번에 이 동영상 참고하셔서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라비앙이란 어떤 장비인지. 라비앙은 일단은 그 믿음을 주는 장비 같아요. 초반에 라비앙 시술을 하게 되면은 피부 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확 좋아지면서 그 순간 이제 락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색소가 뭐 다 없어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뭔가 그 피부 톤이 밝아지고 결이 좋아지고 하면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 환자가 병원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면서 후에 시술들을 끌고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라비앙 자체 그 단독 시술로 저는 뭐 돈을 제가 그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라비앙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음으로써 제 전체적인 스케줄에 있어서의 그런 그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래서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병원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비앙은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장의 무기라고나 할까? 딱 그 한마디로 끝. 너무 많이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도 조용히 쓰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됐는데 여하간에 대병원에 들어오면 맨 처음 보이는 배너가 라비앙 배너거든요.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뭐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근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해도 상당히 시술자의 그런 그 스킬에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어떻게 하고 이 그 소위 말해서 높이와 뎁스와 그런 그 저기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되게 다양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좋으신 분들은 그 손을 더 황금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원택 또한 오늘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경험 토대로 더욱 폭넓고 유용한 서비스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패널토의 네, 라비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